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0월 19일 오늘 수요일입니다. 이용하의 뉴스 커멘터리 여러분과 함께 힘차게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날씨가 좀 쌀쌀하더라고요. 이제 가을 냄새가 물씬 풍기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자연의 풍광은 너무 좋죠. 조금 있으면 이제 단풍이 시작될 텐데요. 단풍 구경 가시려고 또 이제 많은 계획들을 하고 계실 것 같습니다. 그러나 시청자 여러분 오늘 이번 주 토요일 무슨 날인지 잘 아시죠? 오후 5시 전국 집중 집회입니다. 같이 가족들과 함께 또 연인들과 함께 친구들과 함께 전부들 참석해 주시면 큰 힘이 되지 않을까. 우리가 하나하나의 역사를 만들어가는 실천 과정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오늘 유용한 뉴스 코멘터리 또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여러 내용을 우리 스태프들과 함께 저희가 준비했습니다. 저희가 코멘터리 주요 뉴스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박상배의 뉴스 클래스에서는 찍쌌습니다. 제 표현이 어떨지 모르지만 전술핵 배치, 핵 공유하겠다 그러다가 미국이 주한미국 대사가 아니야 그런 거 안 해 그런 바람에 윤석열과 그 정권에 있는 사람들의 전술핵 배치 문제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국제정세를 잘 모르나요. 참 이 문제 박상병의 뉴스클래스에서 좀 더 깊게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전번에도 한번 나왔었는데 우리 윤석천 경제평론가 출연해서요. 이 윤석열 정권의 경제정책 문제 이런 부분들이 국민에게 어떤 피해를 주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그리고 아주 세밀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 귀중한 시간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과거 MB가 했던 낙수효과 이게 다 폐기되고 아무 쓸모도 없는 정책인데 또 들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뭐 물가는 올라가고 또 강달러 현상이 진행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대책이 없어요. 도대체 아무 대책이 없습니다. 어떤 대책을 내놔야 될 거 아니에요. 보안 대책이라든가 이런 거에는 없고 그냥 뭐 무슨 생각을 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자신들은 배불리 먹고 가진 재산이 많아서 그런가요? 이자 부담이 이렇게 늘어났는데 하룻밤 자고 나면요 이자가 또 올라갔어요. 뭐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은행권은 요즘에 말이죠.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은행 쪽에서는 돈을 자꾸만 유치하려고 난리가 났습니다. 5%까지 주겠다고 합니다. 은행만 돈 버는 세상이 돼버린 것 같습니다. 금융자본주의가 한국에서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이 문제 우리 윤석천 경제평론가하고 함께 자세하게 우리 구체적 생활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저희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유용한 뉴스 코멘터리 수요일날 킬러 콘테스트죠. 여러분들 노정열 장현주의 노장본색 오늘도 좀 더 풍부하게 내용을 많이 준비했습니다. 지민이도 있고요. 그 다음에 노정열의 한 줄 그리고 장현주의 두 줄 무엇이 될까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전번에 노정열 그 개그맨이 나와서 열중쇼 그 한 쇼츠가 100만 회를 기록한 것 같아요. 윤석열도 열중쇼 한 쇼츠였는데요. 하여튼 오늘도 여러 가지 내용을 많이 준비했습니다. 김건희 여사가 안나의 집에 가서 봉사활동을 했다고 하는데 뭐 이렇게 자료해면을 많이 준비했는지 모르겠어요. 봉사활동 가서 조용히 하면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한 사람이 한 정치인이 조선중앙TV와 똑같은가? 찍어놓은 다음에 자료현문으로 송출하는 김건희의 자원봉사의 실체에 대해서도 우리 노정열과 장현주 변호사가 구체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코멘터리 뉴스부터 시작할까요? 이 여러분 모닝컨설트라는 그 여론조사 지표, 이 온라인 여론조사라는 거죠. 이 문제에 대해서 여러분도 이미 익히 알고 계실 겁니다. 여전히 꼴찌입니다. 한국의 대통령 너무 꼴찌예요. 얼마 전에 저 미국에 있는 제 후배가 와서 같이 식사를 했는데 이런 얘기를 저한테 하더라고요. 전에만 해도 우리 한국인들이라면 어깨 피고 다녔대요. 근데 요즘에는 고개 숙이고 다닌답니다. 이렇게 대통령이 중요한 겁니다. 이 대통령의 자질과 능력이 대외에 우리 한국 교민들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고 특히 이게 아마 모닝컨설트라는 데서는 상당히 중요한 지표인데요. 한국의 대외 경쟁력 이 부분에도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겁니다. 신뢰가 있어야죠. 경제라는 건 여러분 도표라든가 산수, 수학 갖고만 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장사하거나 그럴 때 느끼시잖아요. 믿음이 있어야 되네요. 신뢰가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한국을 대표하는 대통령이 이렇게 신뢰가 없어. 이거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동안 우리가 쌓아올렸던 공든탑이 무너지게 생겼습니다.
하여튼 모닝컨설트에서 22개 정상들에 대한 지지도 조사를 했더니 윤석열 대통령이 72%로 부정평가, 지난주보다 5%가 하락했습니다. 긍정평가는 19%, 역시 지난주보다 5% 떨어졌습니다. 부정평가는 5%가 오른 거죠. 제가 말씀을 잘못 드렸네요. 여기서 인도 총리가 가장 높은 지지율 평가를 기록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보니까요, 그 2016년도에 박근혜 대통령 탄핵 때와 윤석열의 최근 지지율 추이는 닮은 꼴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제도 저희 유용한 뉴스 커멘터리에 안민석 의원이 전화로 출연했었는데요. 2016년도에 탄핵 때하고 비교했을 때 국정조사를 해야 된다. 국정조사를 하게 되면 많은 제보가 들어오고 국정조사 이후에 그 이후에 탄핵 과정으로 촛불과 탄핵 과정으로 이어졌다고 얘기했는데요. 하나의 루틴이라는 거죠. 근데 국정조사를 해야죠. 합의한다고 되겠습니까? 합의를 안 해주겠죠. 제가 어제 안 의원한테 그 얘기를 더 깊숙이 물어봤었는데 안 해주면 어떨 거냐 도대체. 민주당이 다수 의석을 갖고 있는데 국정조사 할 수 있도록 민주당이 강하게 푸시해야 됩니다. 하여튼 간에 이 지지율 하락이 급속도로 이루어졌다. 이것도 닮은 꼴이라는 거예요. 2016년 11월부터 박근혜의 지지율이 급속도로 떨어지죠. 여러분 기억하실 텐데. 마찬가지로 윤석열도 5월 3주차에 52%였는데 취임한 지 얼마 안 될 때죠. 7월에 37%, 8월에 29%, 최근에는 하여튼 20%, 24, 28, 29, 31 이렇게 진행되고 있죠. 그리고 더 중요한 특징은 강한 부정평가 비율이 높다라는 겁니다. 약한 부정평가, 부정평가 중에서도 약한 부정평가는 뭐 6% 이런 한 자릿수인데요. 강한 부정평가는 60%. 리얼미터 여론조사에서 우리가 분석해 본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특징은 유사한 거죠. 지지자들, 지지 이유를 찾지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 왜 지지하세요? 물어보면 모릅니다. 하여튼 지지해요. 그냥 지지하는 겁니다. 지지할 이유가 없지만 그냥 지지하는 거죠. 의무방어전이라 그럴까요? 지지 이유에 대한 답변이 17% 1위를 차지하고 있다. 한국 갤럽 조사의 통계 내용입니다. 자, 오늘 이재명 당대표 얘기 좀 간단히 해볼까요? 이재명 당대표 재판이 이제 어제부터 시작됐는데요. 검찰에서 유동규, 여러분 잘 아시죠? 유동규에 대한 회유 협박 작업이 들어간 게 아니냐? 이런 의심을 살 만한 정황들이 나타났습니다. 어제 민주당의 김은겸 의원이 국정감사에서 질의를 했습니다. 왜? 당신네 검찰들 말이요. 서울중앙지검 국감이었는데 최근에 유동규를 자꾸만 이 끝난 사람인데요. 이미 기소되고 거듭 검찰청으로 소환해서 축정조사를 왜 벌이느냐? 이렇게 질문했어요. 그리고 최근에 유동규의 변호인과 지인들의 접견도 거부하고 있답니다. 거부되고 있답니다. 이때 이게 일치하는 게요. 이재명 당대표가 어제 얘기를 했습니다. 조작 수사에 대비해야 된다. 검찰은 무슨 공작을 벌일지 모른다는 거죠. 과거 검찰의 행태에 대해서는 충분히 드러나 있습니다. 특히 별건 수사라 그러죠. 다른 치정이라든가 개인의 문제를 들고 나와서 너 이거 어떡할 거야? 그걸 얘기한 다음에 이쪽 원래 본건에 대해서는 이렇게 진술해. 한명숙 전 총리 사건에서 이런 부분들이 드러났다라고 민주당에서 많이 주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여튼 수년간 수사했는데 없던 증인이 다시 나타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최근에 두산건설이 3년 동안 경찰에서 탈탈 털었는데 최근에 두산건설에서 다른 진술을 새로 확보했다. 이런 얘기가 들리고 있다고 합니다. 검찰의 수사 기록이 20권 분량, 1만 쪽에 달하고 검찰. 이런 일 하지 말고요. 예? 되도 않는 일 하지 말고요. 정말 민생 문제, 우리 국민의 생활을 지켜줄 수 있는 이런 부분에 좀 검사 선생님들 좀 힘 쏟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한 사람, 이재명이라는 윤석열 대통령과 대선 때 라이벌이었던 이 정치보복 수사하는 데 이렇게 엄청난 힘 투자하지 말고요. 다 우리 세금으로 월급 받고 있지 않습니까? 검사 선생님들. 우리 국민들을 좀 지켜주십시오. 없는 사람들을 좀 지켜주세요. 자, 국민의힘님 잠깐 얘기 좀 할까요? 요즘 아주 흥미롭습니다. 차기 당대표 선거가 이제 내년 2월로 다가왔는데요. 중요한 건 뭐냐면요. 윤석열 직계를 당대표로 세운 겁니다. 근데 없어요.
나경원 생각했는데 나경원도 아닌 것 같아. 그러니까 어디 딴 데로 보냈잖아요. 뭐 저출산위원회인가요? 그 부위원장으로 보냈어요. 정리하는 거죠. 교통정리 시작했습니다. 근데 당대표가 되려면은 그래도 어느 정도 대중적인 지지가 있어야 됩니다. 이준석은 절대 안 되죠. 유승민 가장 높아요. 여론조사 지지율이. 유승민 당대표 되면 지금도 유승민 전 의원이 국민을 개돼지로 생각하지 마라 이렇게 일갈하고 있는데 사실상 그런 말을 하니까 여론조사 지지율에서 유승민이가 지지율이 높은 겁니다. 예? 윤석열 대통령님. 하여튼간에 하여튼 유승민 절대 안 됩니다. 확실히 자각해야 되거든요. 직계가 당대표가 되는데 인물이 별로 안 보여요. 그래서 권영세 차출설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여튼 말 잘 듣는 사람, 대통령의 말을 그대로 지킬 사람, 이 사람을 이제 여당, 집권여당 당대표로 되는데 고민이 많습니다. 그래서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요. 이 원래는 그 국민의힘의 당대표 경선은 오래됐습니다. 7대 3입니다. 당원 7, 여론조사 3. 이걸 바꾸자. 100%로. 당원 100%로 바꾸자. 이렇게 안 됩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시뮬레이션을 계속 돌려보겠죠. 근데 여론이 악화되면요. 이것도 위험해요. 그래서 정치권에서 나오는 얘기는 어떤 얘기가 나오는지 아십니까? 밖에서 당대표를 자기 마음에 드는 사람이 안 되면 밖에서 창당을 해서 김한길이라는 분이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창당 전문가. 밖에서 검찰 중심으로 자기 부하들 중심으로 당을 만들고 흡수합당하자. 아, 그러면은 창당 준비위원장이 당대표 되니까 괜찮지 않느냐? 뭐 이런 시나리오도 지금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참 한심합니다. 국민들은 죽어나가는데 경제는 어렵고 국제정세도 힘들어지고 예? 북한은 미사일 쏘고 있는데 이런 생각만 하고 있는 게 바로 그 사람들일 것 같아요. 공작 정치의 대가들만 모여있는 것 같습니다. 자, 우리 김건희 여사에 대한 얘기는 노정열과 장현주의 노장 분석에 대해서 좀 더 우리 자세히 들어가 볼 텐데요. 도저히 못 참겠다. 내가 사실 권력서일 이건데, 이건데 다시 단독으로 공개 행보를 시작했습니다. 아, 참 이게 대통령의 영부인이 대한적십자사가 갖고 정중앙에 딱 커팅을 했어요. 아, 이런 거 참 보기 힘든 장면인데요. 내가 권력서일 이건데 말이에요. 예? 하여튼 계속 다녀야 되는 것 같습니다. 아, 좀 조용히 내조하면 안 됩니까? 내조한다 그랬잖아요. 그때 허위 경력 밝혀졌을 때. 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까요? 서욱 전 국방부 장관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드디어 시작됐습니다. 혐의는요, 군사기밀을 군사통합정보처리, 일명 MIMS라고 그래서 MIMS 체계에서 삭제한 혐의입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많이 언론 보도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조금씩 나옵니다만은 월북 정황 판단을 했던 그 당시 SI 첩보죠. 이거는 원본 그대로 보존돼 있다 그러는데요. 근데 뭘 증거인멸 혐의가 뭐가 있어요? 다 갖고 있어요 윤석열 정권에서. 그리고 이 MIMS의 열람 권한을 제한했을 뿐인데 삭제했다고 억지를 부리고 있다고 합니다. 하여튼 구속영장 청구하고요. 이 칼날이 누구한테 가겠습니까? 문재인이죠. 문재인 전 대통령에게 가는 칼날. 그리고 사정정국을 통해왔고 자기 자신이 헤게모니를 지려고 하는 이 수. 눈에 보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국민들은 안 속습니다. 효과도 없을 겁니다. 이런 거 해봐야 지지율 절대로 안 올라갑니다. 설탕. 설탕은 대상증후군의 원인이죠. 현대인은 1년 평균 100kg의 설탕을 소비한답니다. 하긴 알기 모르게 여기저기 많이 들어가 있거든요. 이렇게 다량으로 섭취된 설탕은 고혈당을 초래하고 인슐린 저항성을 높여 대상증후군을 유발하죠. 그러나 상당 부분은 소화되거나 배출되지 않고 혈압의 상태로 굳어져 장 여기저기부터 몸속에 오래 남아 있습니다. 여기에 엄청나게 많은 미생물이 번식하고 다른 폐기물들도 섞여서 점점 돌처럼 변하고 결국은 아주 독성이 강한 소위 독극물 덩어리인 숙변이 됩니다. 그래서 정기적으로 장 청소를 해야 하는데 문제는 위험하고 황당한 장 청소 방법이 많이 유포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엘리오틴 칼리메라는 천연 샐러리 추출물입니다. 그래서 절대 안전합니다. 고대 중국 황실에서 기생충을 없애는 부충제로서 사용하였습니다. 숙변을 녹여서 몸 밖으로 나가도록 하면서
해충 등 기생충들도 함께 배출이 되도록 할 정도로 강한 장청소 디톡스 작용이 있습니다. 세계 1위로 캐나다 소비자 보호당국이 공인한 천연 백로 제품을 생산하는 캐나다의 이스트우드사는 중국 과학원 청와대학의 연구진과 오랫동안 연구하여 중국 황실의 장청소 비법을 현대과학으로 재현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무료 샘플 체험을 원하시는 분은 전화 주시면 됩니다.